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더욱더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은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예수님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에 아마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옛날 제가 세례를 받았던 교회로 시골로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코로나도 지나고 이제 우리가 그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즐거운가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곳에 한번 같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지는 의미에서 제 나름대로 올해 크리스마스야말로 저에게는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다. 올해는 교회 가면 예수님과 같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실 계획 있으십니까? 잠시 저는 이 교회를 지나면서 그동안에 지난번까지 교회는 많이 이제 신앙에 대한 다소의 어려움, 또 물리학과의 그 상충, 이런 것들에 대한 제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제 꽤 많이 마음이 안정이 됐다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모셔야 되겠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랑 같이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나에게는 재림한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여기 보이고 있는 이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사실은 존경하고 하시는 이제 분인데, SBS 비지에서 지난번에 서울대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님하고 하는 대화, 교회를 지금 염려하는 사회가 됐다,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은 조금 긴장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잉나의 주님이 없습니다. 이게 서경이 이제 사상 시대인데,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는 구절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또 기독교는 이런 이제 성경구절들을 들어서 예수 믿어야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하죠. 지금까지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우리 조상들은 모두 죽이 갔단 말인데, 오 교수님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예수 체험은 빅뱅 체험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당신이야말로 기도하신 생명이다. 당신이 없었으면 얼마큼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그 고백적인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니면 아니다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문맥을 보면 뭐냐면, 그 제자들이 나와서 뭐 병을 고쳐준 거,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는데, 딴 데 보니까 딴 사람 이름으로 병을 고쳐준 거예요. 딴 신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는데, 그 사람들도 뭐 그런 데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궤도에 가서, 그때 땅 이름으로 좀 보지 못했나.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 되다. 그런 식이지. 이게 뭐 아까 말한 대로 그, 저기 뭐, 부처 속에 다 영의 본 중에 예수만이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이제 여러 소위 해방, 현대 신학적인 차원, 또 표층 신학, 심층 신학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목사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그 교회라는 그 구조를 유지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갖고 하는 걸 보다 보면, 신학적으로 이제 한 곳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보다 아직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또 시대가 있었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 맞다, 뭐 거기에 크게 제가 뭐 민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늘 교회에 가서는 예수님과 같이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냐 천국이냐 재림이냐 아니냐 탄생이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또뭐 다른 분의 얘기도, 뭐그 예수 제이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건 저를 성장시키는 그원 동력이었고, 교회 가서 어릴 때 하여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따 잠깐 뭐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 모두가 하나라는,
그 양자역학적으로 볼 때 에너지 하나 모든 것이 하나에서 출발해서 빅뱅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의 영혼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 포괄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물리학의 그 원천이 되고 있는 것 안에 의지가 있는 물질적인 세계에 의지가 없는 것 같지만 거기도 있다는 것이 마음이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잘은 모르지만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많이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관념,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면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제 재림이다, 구원이다, 믿음이다, 천국, 이게 다 물리학적으로 볼 때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재림도 이것이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의 호흡이 느껴지면 저에게 온 것이다 보면 되지, 꼭 그것이 물리적인 재림이 돼야 돼. 부활도 그 영혼이 살아나, 검은 부활이지 그걸 꼭 육체적으로 그 피지컬하게 원자 분자의 모레큘이 나와서 나와야만 되는 것이냐, 그것도 저에게 중요하지가 않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에너지적으로 보면 그 생명이라는 것의 정의가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고 내가 50년 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기 때문에 시 공간 차원에서 보면 시간 공간이 다 다른 거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이 빅뱅, 과학자들에게는 138억 년의 역사는 사실은 신의 시간,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빛의 속도의 도메인에서, 뭐, 우리 뭐, 요즘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소위 그 블랙홀 안에 들어가면 시간이 멋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볼 때는 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다 시간에 대한 논리조차도 물리학자들이 지금 정의를 못하고 있고, 빛에 대한 것도 정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볼 때, 그걸 우리가 따지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창조과학이 맞느냐,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다. 단지 시간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지금 많이 달라진 거죠. 이 과학적으로 볼 때의 그 무속신앙적인보다도 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환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물리학자들이고 뉴욕대에 있는 노벨상 그 레벨의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멀티버스,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고 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라는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앙을 보는 그 차원이 그 시대에 맞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신의 메시지일 수 있고 그 신의 메시지는 오직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겁니다. 아주 독선적으로 나만 구원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 지구촌이 이렇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게 있다고 보면 그거 괜찮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우주가 140억 년 동안 이 마지막 320만 년 전 130억 년, 140억 년 중에 1억 년에 320만 년 전에 그 중에서도 빙하기 맨 마지막 빙하기 100만 년의 빙하기 중에서 맨 마지막 빙하기 만 년 전에 있었던 이후 약 성경에서 6천년이라고 보면 아주 짧은 시절에 이제 인간이 지금 우리 그 저기 역사가 있는 시절에 그 중에서 아담 이브 6천년 전 그때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조금 모델링한 그것도 글씨가 없는 시대 양피에다 전달해서 구두로 전해지는 걸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그 신의 생명을 느끼고 역사가 일어난 걸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예수님 시대까지 생육 번성하라는 창세기의 메시지를 그냥 우리 철학적으로 봤을 때 약 3억 년, 3억 명밖에 지구촌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100억으로 향해 가지 않습니다. 2050년 되면 인류학자들은 100억 명으로 지구촌에 세츄레이트 될 것이다. 그럼 이때 3억 명밖에 안 되던 지구촌의 얘기들이 지금 100억 면이 달하는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것이 있다. 이 지구의 얘기들, 이 하나님이 무섭게 한 것, 이런 것들을 이 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흙을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한 걸 가지고 사랑의 얘기를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가면 되겠는가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또 어느 부처님 얘기를 하는 불교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 부처님이 우리의 마음은 온 우주에 퍼져 있다. 모두가 하나이다. 공기가 부엌에 있는 공기, 방 안에 있는 공기, 옆집에 있는 공기가 유사하게 섞여 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일 수 있다. 이것을 빅뱅에서 하나였다 터진 거라고 보면 신의 그 영혼들도 여러 가지 캐릭터로 분리돼서 나올 수도 있는 빅뱅같이 보는 시대의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그 휴먼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생육 번성 만물을 주관하라고 봤을 때 그 양이 에너지가 이게 뭐 수천 년 동안 계속 원 홀스 파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가스가 나오고 수력 발전이 나오고 풍력이 나오고 원자력이 나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 지구촌의 에너지를 인류가 쓸 수 있는 것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정말 상온 핵융합까지 가게 되면 E equal MC2의 절대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된다라고 보면 이 원자론 우리가 뭐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그 말물에 있는 원자들 안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꼭 에너지 주지 않아도 영원히 돌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는 에너지가 디스페이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 원자가 돌아가는 에너지처럼 속도를 가지고 다니는 에너지처럼 이 움직이는 지구의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이 돌고 있는데 그것이 에너지가 추가로 있는 것이 있는 에너지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M은 질량이죠. 질량의 속도의 자승이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mv2 속도를 달리면 운동에너지가 있죠. 그 운동에너지의 양은 지금 상대적으로 제가 달려가고 있는 운동 그 속도에서 볼 때 그 차와의 차이로 해서 에너지 이것이 절대 에너지로 가면 mc2 우주의 본질적인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로 물질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요즘 뭐 블랙 다크 에너지 이런 얘기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자로 구성된 정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전자들과 원자들의 그 세계가 견고한 바위처럼 보이듯이 이 우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현실은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들어가고 원자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고 빠른 속도로 가고 있지만 매크로스코픽하게 보면 마치 엔트로피 제로인 상태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의 어느 구속된 상태의 게임장에 온 거죠. 그렇게 그 상태에서 자기가 성숙하고 그것을 다시 찾아가면서 즐거운 게임을 하고 있는 매트릭스같이 그런 얘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현실에 와서 재미있게 가는데 그 공식은 사랑하고 함께 만들어낸 게임을 만들어서 잘 되면 멋지게 될 수 있는 그거하고 또 다음 게임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의 한 시대적 모델의 크루시안적인 얘기고 거기에 본질적인 사랑의 얘기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게 다 큰 그 사실 유일신에 대한 것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유일이냐 멀티냐도 역학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유일이냐 멀티냐 멀티가 하나일 수 있고 멀티가 될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봤을 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악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하는 것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 전 유대교에서 하는 모델 하나가 재미있어서 이 표를 그렸는데 우리는 기독교 유대교에서 뭐 이렇게 온 거지만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교육 사람의 영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보는 눈이 그 생명이 오면 그 하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어릴 때는 이제 어머니의 사랑 말이 안 통할 때 모유를 통해서 또 이제 대화가 될 때 밥상머리 가정교육과 유치원 학교에서의 사회적 교육 그때 절대 남의 부족한 거나 잘못된 걸 보지 말고 남의 장점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인정하려고 하는 자세, 그 사람이 유니크하다는 걸 보게 하는 교육으로 가게 하고 다 커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느니까 그럴 때는 소위 성인식을 거쳐나가는데 그 성인식으로 세상에 나갈 때 딱 머릿속에 박히는 것 중에 하나가 답을 그 어린이들이 티쿤 올람이라는 대답을 하게 교육시킨다는 겁니다. 그 티쿤 올람은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이제 인간과 같이 창조할 것이 있다. 그것이 너의 삶이다. 그 구원 타락을 봐서 저 세상에 천국이 있는 걸 가는 게 아니라 천당을 만들어내 더 천당을 더 재밌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다. 그것이 신과 협력해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오블리게이션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일상에 행복을 하려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에 와서 사명이 있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즐겁게 하는 것이 이 지구촌의 게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게끔 또 다른 사람도 그걸 하게끔 해 서로가 활용하고 함께 나가는 생육, 더 많은 사람이 번성, 같이 교육을 하고 커서
이 충만하라, 행복을 가져가라 라고 보면 기독교적인 생각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몇 년째 제가 유럽의 많은 교회들, 많은 성지들 다녀봤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도 바티칸의 그 천주교 역사, 1500년,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바티칸 시티에서 이제 여러 사진도 찍고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그 메시지, 기독교라는 그 재단을 만들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고, 뭐 부작용도 많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시대가 있었다고 보면, 지금 우리는 이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지금 이 크리스찬이라는 문화를 만들고 크리스찬이라는 전 세계에 선지자를 보내서 또 거기서 그 사회를 발전시키기 노력하고 사랑을 전파하면서 어느 정도의 소명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차 밀레니엄 처치로서의 변화가 지금 종교계보다 더 큰 변화가 있죠. 교회들이 다 지금 올디시하게 변하고 많은 사람이 오지 않지만 그 안에 기독교의 정신은 영원히 계승되고 있다. 이번에도 유럽에서 많은 이제 친구들을 만났더니 이제 크리스찬 끝난 거 아니냐, 없는 거 아니냐, 전부 그럼 당신 신을 믿느냐, 자기는 신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 오케이. 그것이 벌써 그만큼 성공해서 성화가 된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크리스마스에는 이제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징글벨을 울리면서 그런 것을 하고,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 예수님은 부처님일 수도 있고 뭐 더 성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그 빅뱅처럼 에너지에서 나온 게 물질이 됐듯이 하나의 큰 사랑의 본질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제가 맞이한 교회에 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이 모여서 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 이제 사랑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